네, 우리 이번 주 교과 공부는 자꾸 에코가 나오죠. 이번 주 교과 공부는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또 성소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후에 교과 공부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성소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성막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 뜰이 있고 여기 문으로 들어가서 바깥 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크게 나눠서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죄의 본질과 죄의 권세와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생명의 성소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면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해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죄를 알고 또 성소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희생,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결국 우리는 죗덩어리 자체인 것을 또 알게 하시면서 자신이 의지해온 자, 즉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려주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이끄십니다. 이럴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 그러면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바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업의 청사진 혹은 구원의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하신 이런 목적은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양을 끌고 왔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양만 죽게 하고 자신은 죽지 않는 생활. 이를 갖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재물.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가 없는 회개. 자신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그런 회개. 그런 회개가 없는 그런 헛된 재물을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런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가증한 재물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아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악으로 꽉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본질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없고 바로 자신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그 의지대로 생각대로 매번 거기에 굴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진정한 안식에서 오는 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닌 왜곡된 그런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굴복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또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버려서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를 잘라내는 것이 이렇게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눈을 빼보고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이 아픔과 고통이 있고 많은 그런 투쟁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청사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시는 이런 방법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신의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미워하게 되면서 자신이 할수 없는 죄인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서 굴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더 회개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 즉 우리의 의지가 말씀에 정복당하는 경험,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성소 이게 평면도인데요. 여기가 요 입구 여기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뜰이 있는데요. 요 입구에 들어가는 것 여기가 입구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안이라 그래.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그래. 여기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요거는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 또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갈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법궤 위에 쉬운 자두 천사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요거.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 안에 여기 첫째 칸 성소 안에는 떡상 북쪽에 떡상 있고 그다음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일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이동하고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양을 데리고 성소에 오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가 상징적으로 희생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때 제사장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성소 안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넷불에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상징적으로 성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희생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피를 뜰에 번제단 넷불에 바르고 또 번제단 아래 쏟습니다. 이것 역시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일의 제사라고 하고 또 그리고 죄가 지성소로 옮겨가는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즉 대속죄를 통해서 저기 하고 매년의 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죄를 찾아내는 탐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찾아서 벌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죄를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피를 의지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거저 입는 은혜의 성소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역할은 간단하게 아까 성박 그 울타리 밖에를 성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로 이끄는 과정이에요. 회개로 이끄는 과정. 그리고 또 죄의 본질.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양을 끌고 죽이러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성밖에는 아직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그 번제단에는 아까 번제단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번제단이죠. 여기 번제단.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양을 끌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요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양을 끌고 온 양을 이제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였을 때 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그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양에게로 갔기 때문에 양이 정갈되고 그리고 이것은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그 죄를 태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죄의 본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입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생명의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 피가 있죠.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은 성령으로 죄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구원의 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렇지만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인 피를 제사장이 성소로 옮겨서 뿌렸는데, 이러한 의식에 의해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죄인이 할 일은 오직 번제단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번제단에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런 자신의 죄는 양에게로 전가되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인이 돼요. 그 대신 양이 그 죄인의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양을 죄가 된그 양을 자신의 손으로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양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그 양의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했는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그런 과정을 보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런 율법을 범한 죄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을 이룬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떡상하고 등대하고 분향단에는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돼. 항상 불이 켜 있고, 떡상에 떡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항상 24시간 끊이지 않게 하는 거는 바로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타미드, 항상 유지하는 것을 타미드라고 하고요. 이 떡상 위에 떡은 이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12개인데 이게요. 그래서 이 떡은 매 안식일에 교체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침례를 의미하고요. 또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에 아까 보신 대로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법이,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고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또 통치자가 바로 성소이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위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피의 공로를 의지한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품의 완전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치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의 총 제목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본질이 사망은 즉 마귀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생명의 본질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로 꼴 지어서 이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이 율법이 심판날에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간 동안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 자신의, 우리 심령에 자신의 핏방울의 피를 뿌려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뿌려주시는 그 핏방울의 말씀인 그 핏방울이 우리 심령을 굴복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런 엄청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이 반열에 우리 다 참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성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율법의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어디까지 가 있나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성소로 가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말씀,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볼때 그곳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소 안에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한발한발 믿음의 향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요번 주 제목은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인데요. 제목은 신실하심은 바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소지 월화수목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 일요일 소지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 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있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죄 없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온전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죄 없는 제사장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에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하면 제사장을 택했고요. 근데 사람에서 택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지만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중보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지역의 왕이고요.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일조를 받았고 또 축복을 기도해 줬고 또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하고 돌아왔을 때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축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음성을 대신하는 자지 결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을 세우셔갖고 하나님께서 언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지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율법도 바꾸고 새로운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셨고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순종의 모범이 되셨고 또 온전하고 영원하고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된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14절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사망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담을 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 4장 17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날은 온전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제사장에는 또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인 제사장을 여기 비교해 놨는데요. 인간 제사장은 동물로 그 성소에서 양과 소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신도 제물로 드려져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완전하셨고 또그 완전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자신이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인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로 드려진 제물도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6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도 변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셔서
그런 제사장직을 담당하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까 같이 양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새 언약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완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특징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지라 대신이라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대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6절 8절부터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화목해 해야 되고 그래야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소금과 빛의 도구로서 보배를 그릇에 담는 바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 여기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새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옛 언약에서는 계속 언약을 십계명을 계속 잊어버리고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자들 그런 자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바로 중보자를 마음에 같이 갖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1절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대심이라 내고 그랬는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죠? 이런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피를 가지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정죄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치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안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미련한 처녀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심판의 날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늘알 수가 있듯이 이 슬기로운 처녀와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 즉 번제단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또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 율법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해 온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공로, 바로 아까 성소에서 이루신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다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공로들이거든요. 공로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인이 번제단까지 오는 것만 죄인이 하지, 그다음부터는 그 피, 양, 양인,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그 피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지닐 그릇에 가진 자들, 즉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소가 되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 이것을 바로 이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의 옷을 입어 율법이 지켜지면서 이제는 성소인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제사장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런 특성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공로에 자신을 맡김으로 환한 빛을 비추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밝힘으로 혼인 예복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은혜의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미련한 처녀들 있죠.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떤 자냐면은 바로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자들, 진리의 이론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반석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자아가 하나도 깨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자들. 부분적으로는 깨어졌겠죠. 부분적으로는 깨어지지만 완전한 번제단의 경험이 없어요. 그 성막에서 양을 끌고 오면서 계속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 보여주지만은 가끔씩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또 울기도 하고 하면서 애통도 하지만은 이런 일이 부분적으로 순종이 되어져요. 완전히 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아가 굴복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의 경험이 아직 이르러 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교회 열심히 또 참석하고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지에 매일 정복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정복당하고 자신의 감정에 정복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정복당하면서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의의가 없어요.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율법의 요구에 아직 부분적인 순종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진리의 이론만을 가지고 또 자아가 죽음이 없이 없는 것, 즉 피가 없어요. 완전하게 죄를 예수님 양인 예수님께 완전히 전갈되는 전가시키고 그거 같이 한 죽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고 그래서 정결함이 없어요. 즉 빛이신 예수님이 심령에 없어서 어둠의 밤중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중을 비칠 수가 없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인 성 밖에서 그래서 이런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영적으로 대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록 미련한 자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여전히 지금같이 해온 그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이와 같은 그런 의를 힘입어 예수님이신 신랑에 오시는 길을 오시는 길을 비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성소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소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행적 하나하나 그 성소의 하나하나 또 아버지께서 또 이루신 쉬지 않고 자신이 행하신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밤낮 쉬지 않으시고 두팔 벌리시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지금 우리 마음에 이런 과정 공부를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응어리와 다시 투성이의 상처들을 가져오는 그 자들을 녹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를 마음이 우리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귀한 경험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의 기간에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하고 또 너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면서
다른 영혼들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6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실수 기로운 자들 한번더 보여주시겠습니까?